육중한 바위섬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. 꼭대기에 올라앉은 옛 성체 하나. 르네 마그리트의 초현실 작품 피레네의 성입니다. 다양한 해석이 따르지만 현대인의 외로움과 소외를 말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이 애니메이션도 세상과 동떨어진 자폐 공간으로 묘사했죠. 세상과 단절된 채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도 있습니다. 새우잡이에 썼던 멍텅구리 배라는 겁니다. 돛도 키도 노도 없어서 제 힘으로는 어디도 갈 수 없고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. 멍텅구리는 원래 못생긴 바다 물고기 뚝지의 별명입니다. 굼뜨고 느려터져서 위험이 닥쳐도 도망치려 하지를 않죠. 지난해 테슬라가 공개한 새 전기 트럭도 한번 보시죠. 방탄유리를 자랑하려고 금속 공을 던졌는데 그만 쩍 하고 갈라져 버립니다. 다시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. 시연회가 망신회가 되었습니다. 어제 당의 미래를 결정해 보여주겠다던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딱 그랬습니다. 통합당은 겨우 김종인 비상대책위를 의결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당헌을 바꾸지 못해 임기 넉 달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. 그런데 넉 달짜리 비대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비대위를 누가 맡으려 하겠습니까? 결국 신용만 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. 당권을 노리는 일부 중진들이 전국위 개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청년 비대위가 당 지도부 전원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. 멍텅구리 배에서 선장 자리 다투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통합당은 총선 후 2주가 지나도록 4분 5열 자중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선거에서 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그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눈과 귀를 막고서 공중했던 자기들만의 성체, 바다를 표류하는 쪽배에서 버티는 형국입니다. 이런 시가 있습니다. 절망한 자들은 대담해지는 법이다. 도마뱀의 짧은 다리가 날개도 친 도마뱀을 태어나게 한다. 사막을 끝없이 헤매는 도마뱀에게는 짧은 다리가 한계이자 절망입니다. 그 절망을 뼈저리게 새기며 꿈틀댄 마지막 용트림이 도마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. 지금 통합당에게서는 절망은커녕 어린 반푸너치의 절박함도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. 4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절망은 나의 힘이었습니다.